아니 계속 비행기 시키신 일을 제가 왜 해야 한단 말입니까? 천한 것이 지금 어디서 말됐구야? 지금 뭐 하는 짓이냐? 이것이 주제를 모르고 설치기에 교육을 좀.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?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냐? 괜찮으냐? 예, 마마. 괜찮습니다. 여기가 아직도 궁인 줄 아나. 궁에서는 첩을 후궁이라 부르지만 궁 밖에선 이리 부른다지. 첩년.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다 봅니다. 그 첩년이 본처보다 먼저 대를 이으면 말이지요. 본처는 소박을 맞고 첩년은 본처가 되는 것이 궁 밖의 섭리입니다. 그럼 이만. 아이를 뵌 여인입니다. 그런 여인에게 손찌검을 하시다니요. 정금이 먼저 청옥이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. 해서 나도 그리한 것이... 청옥이 같은 천것과 이 존금을 어찌 같은 취급한단 말입니까? 청옥이나 존금 모두 내게 있어 아랫사람입니다. 공주가 되어 아랫사람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건 그리도 공주로 살고 싶었으면 그냥 궁에 계시지 그러셨습니까? 서방님! 그때 더욱 귀를 쓰고 막았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. 왜 홀려주면 못하겠다는 것이야? 어명을 거역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한다는 걸 정녕 모르는 게야? 아버님! 아니 관직은 물론 바깥출입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부마입니다. 아니 그런 자리를 어찌 부모가 돼서 이 아들에게 들이밀 수 있단 말입니까? 아니 아버님이라면 아버지라면 그런 자리 받을 수 있겠어요? 너 이놈의 자식이 야 임마 너 하나만 참으면 우리 집안에 살아. 근데 고작 그딴 이유로 부모 자리를 거부하고 이어야 함께 살겠다는 것이야. 아이가 생겼습니다. 뭐라? 황제야! 아버님께서 끝까지 혼사를 추진하시겠다면 소자 궁으로 가 전하께 모든 사실을 고할 겁니다. 가자. 알았다 알았어. 우선 혼례부터 치르도록 해라. 그런 다음에 너희들 문제를 내가 해결하도록 해보면. 그러면 아버님도 어머님도 모두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? 난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속고만 있었다니. 다 말할 것입니다. 전하께 모든 일을 다 고할 것입니다. 그리하면 나와 우리 집안이 어찌 되는지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지요. 나는 원래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. 부인!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. 절속인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드리지요. 결국 인내심을 잃은 현숙공주는 성종에게 모든 것을 알리기로 결정하는데. 쓰러진 채 발견된 현숙공주.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? 누구냐? 감히 누가 현숙공주를 시해한 것이냐? 풍천이 내놈 짓이냐? 첩을 들인 것이 들킬까 두려워
독을 먹이려 한 것이냐? 아니옵니다, 전하! 부마로서 첩을 들인 잘못을 인정하오나! 공주마마를 결단코 죽이려 한 적은 없사옵니다! 하면 누구냐? 이 집에서 공주를 헤아려 한 자가 누구냐 말이다! 전하,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소신의 집에서 공주마마께 원한을 가진 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. 내 인연! 감히 투기의 눈이 멀어 공주를 헤아려 해! 전하, 아니옵니다. 소인은 죽어도 아니옵니다. 닥치거라! 정녕 목이 달아나 봐야 바른 대로 구할 것이냐! 이야! 공주마마께서 깨어나셨다옵니다. 뭐라? 공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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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것이냐? 전하, 심려를 끼쳐 송구하옵니다. 아니다. 네가 이리 무사했으니 되었다. 누구냐? 널 이리 만든 자가. 내 그놈의 사지를 찢어 널 건드린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야. 제게 독을 먹인 이는. 현숙공주 독살 미수사건. 그 진범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? 뭐라? 공주 마마께서 이미 다 알아버리셨다고? 아니 그러게 이놈아, 이놈이 이름 똑바로 처신했으면은 이따위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? 그게 왜 제 탓이옵니까? 애초에 저는 부마가 되기 싫다고 이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놈이 그냥... 제가 언젠가 들통날 일이었습니다. 하니 수습할 방법부터 찾으시죠. 공주께서 전하를 뵈러 간다 하더냐? 예. 하면 지금부터 아래 것들을 시켜 공주 마마를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이야. 집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전하기에 들어갈 리가 없을 터. 일단 공주 마마의 화부터 가라앉히고 다음을 도모하자꾸나. 앞으로 공주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될 것이야. 알겠습니다, 아버님. 진정 가족이라 그리 여겼는데 알고 보니 철저한 거짓이었군요. 받은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. 현숙공주 독살 미수사건. 이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견딜 수 없었던 그녀가 벌인 자작극이었다. 이 나라 왕친인 공주를 시하려 한 이번 사건에 관련 자들은 모두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. 허나 그 일은 덮고 부마로서 첩을 들인 풍천이와 그의 천만을 처벌해달라는 공주의 정이 있었다. 해서 그의 뜻에 따라 풍천이 임광재와 그 첩을 유배형에 처한다. 전하, 유배라니요?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옵소서. 여봐라! 지금 당장 죄인들을 끌고 가라! 예. 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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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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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대야!
공주야, 네가 원하면 풍천이와 이 일을 허하마. 아닙니다, 전하. 제가 원해서 한 혼례이니 어떤 결말이 찾아오든 제가 감수해야지요. 공주야. 이미 이번 일로 왕실의 권위에 누를 끼쳤습니다. 여기에 이보다 더 큰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사옵니다. 결국 사건은 임광재와 그의 첩이 유배를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. 그리고 현숙공주는 임광재와 이혼하지 않은 채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부부로서 생을 보냈다.